안녕하세요. 17자 난초 여행 물주기 2탄입니다. 아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오늘 조금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중간에서 끊쳐버려가지고, 시간 초과를 끊쳐버려가지고, 2탄으로 해가지고, 물주기는 2탄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오늘은 횡재했습니다. 바쁜데 오늘 2탄까지 하고 있습니까? 종종 일하였으면 이 구독자님 자주 곁을 제가 찾아가는데, 제가 너무 요즘 바쁩니다. 바빠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2탄은 물주기 들어가기에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잠깐 이쪽에 꽃을 잠깐 뭐 담아 보겠습니다. 신코나라 블루스타예요. 블루스타고 이거는 노빌리오 셀룰이고 꽃이 장장이라 가지고 다스송이 달았네. 다스송이 달았습니다. 다스송이 다니까 꽃이 작습니다. 조금 모시아이가 먹고 모시아이, 모시아이 셀룰입니다. 루데마니아고 저 안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까지 조금 오늘은 또 내일 수요일이나 요렇게 한번 촬영을 하고 요거는 요쪽으로 오늘은 요리 적겠습니다. 적고 꽃이 이제 물을 안 주니까 많이 시드는 편이에요. 돌아가겠습니다. 멋있죠?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그렇죠? 여기 하나 진짜 귀한 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테세룸입니다. 국내에서 아마 처음 피었을 거예요. 멋있죠? 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나게. 향은 살짝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저희들이 껌을 씹었는데, 후라보노, 이제, 그는 이제 향이에요. 껌에서는. 노빌리오. 세미알반데, 한번 봐보세요. 꽃. 진짜 정말 좋죠. 이게 한번 봐보세요. 큰 대형목구예요. 이 정도는 길러야 그래도 아니습니까? 그죠? 꽃을 제대로 보고 감상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2탄은 제가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앞에 너무 많이 이제 소개를 했고 이래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쪽으로도 지금 뭐 밀림 숲이 돼 가고 있습니다. 가고 파필리오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노빌리오들이 지금도 뭐 꽃이 나오고 신화 잎자라는 게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뿌리 자라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저 안쪽으로도 지금 제가 시간상 조금 그걸 하겠습니다. 요좀뭐 하고 요 안으로 돌아가 가지고 영상 촬영해 보기 그 물주기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저희들은 부양에는 벌써 신화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여기도 노빌리오 꽃이고 그죠? 요 안에도 지금 노빌리오 꽃 나오고 요 밑에 요것도 지금 이 꽃봉오리네. 보니까 꽃봉오리고 요 안에 있는데 꽃이 지금 많이 붙었습니다. 워커레나 콩칼라 있습니까? 코카오. 향나나.
아, 여름에 나도 향 많이 납니다. 블루다 여기 꽃 많이 붙었습니다. 폭풍 이제 신하들이 거의 폭풍 성장하고 조건이 좋으니까 이 에드워드들이 지금 겨울에 한번 피고 또 새로 아니었습니까? 여기 이제 저희들이 신하가 붙어가지고 꽃들 피우기 시작합니다. 문이 칼라 이쁘죠? 그죠? 신화 자란 거 보이시죠? 아직까지 여기에 물이 요 사이에 물이 고이면은 단제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 물을 주는 다음 단제가 진행이 안 되는데 요 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가면은 단제가 진행되는 거예요. 요 정도 여기 이게 딱 벌어지기 전에 요때 이제 최고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물을 흩뜨거나 찬물을 줘버리면 그냥 바로 꺾여 버립니다. 차라리 이때는 물을 안 주고 엄마 영양을 가지고 조금 더 키우는 게 좋습니다. 뿌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뿌리 멋있게 나오죠? 뜯고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야 했으면 나중에 건강한 난초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뿌리 찬물을 줘버리니까 뿌리 밑둥도 시커매져 버리고 검어져 버리고 난초들이 안 있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안쪽으로도 지금 워커레나들이 요즘은 계절도 모릅니다. 지가 겨울에 꽃못 피던 아이들이 꽃 올려주고 꽃도 못 피던 아이들이 또 그러고 발브가 있으면 묵은 발브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꽃들은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 안쪽에 우리 난초에 물 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꽃이 하나 보여야, 그죠? 멋있죠? 그죠? 얘는 스타 됐다, 오늘. 그죠? 스타 됐습니다. 이 앞에 계속 꽃을 물 주는데도 계속 안 있습니까? 그냥. 여기 한번 봐보세요. 뿌리. 멋있게 늘어오죠? 그죠? 밑에 신화에서도 어떤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자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자라가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렇게 물을 긁기 위해서 물을 주면은 이 신화들이 망가질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한번 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오늘도 한 컵만 딱 주겠습니다. 미리 우리 여기 하나 오늘 물 주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물 주는 거 여기 우리 티벳입니다. 티벳 거기 넣고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이래 우라가 한 30분 우라나면은 아까 시간상 제가 요렇게 이제 우러납니다. 색깔이 지금 물 부는 거 하고 확연히 완전히 다르죠. 그죠? 한 30분 무나면 이렇게 이제 30분 후에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얹어놨고 물을 요 아이들도 오늘 한 컵만 주어 보겠습니다. 한 목에 다안 들어갑니다. 이게 한 목에 다안 들어가고, 이것도 여기 빼놔 놓고, 자, 물 주겠습니다. 요 부작에 봐보세요. 참 애가 터지죠? 애가 터져도 할수 없습니다. 이게 예쁜 꽃 보여주시라고 그러는 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올해만 요렇게 한번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양 방법이 아니습니까? 과연 틀렸는가 아니습니까? 맞는가? 이게 결과물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한번 더 따라 보겠습니다. 오늘은 물이 많이 들어갔네. 반 컵이 안 남네. 안들이 그냥 바로 받아 먹어버리나. 부어보겠습니다. 거의 흘러내리는 거 없습니다. 다 부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나머지 남았던 거, 요거 다시 다 붓고, 한껏 붓고,
너는 이제 너 자리를 가야 돼. 요거는 따로 이제 이렇게 해놔놨겠습니다. 내리고, 다른 아이들. 여기 먼저 보이시면은 신화 보이시죠? 신화죠? 여기도 하나 나고, 그죠? 여기도 하나 나고, 여기도 하나 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신화가 또 부르게 터집니다. 그죠? 보이시죠? 신화가 보이게 되면, 올해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신화가, 한 개, 두 개, 지금 현재 세개 났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한 5개 이상 나지 않았나, 5개, 6개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물부 보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왔으니까, 이큰 데는 물을 한두컵 정도 부어주셔도 될 거예요. 두 컵, 세컵 정도. 이큰 화분입니다. 여기 지름이 거의 한30 가까이 됩니다. 이 대주가 심어져 가지고 30 정도 되는 게한 3컵 정도 주겠습니다. 이거는 3컵 정도 주는데, 우리 모양 제일 큰 톱은 한 컵만 주셔도 될 거예요. 지금 한 컵이나 한컵반 정도 주셔도 될 거예요. 이거 뭐 3컵 부어주도 않습니까? 이뭐 기꺼도 없습니다. 요렇게 이제 두고 또 여기에도 저번에 촬영했던 거 여기도 진화가 여기 하나 붙었습니다. 그죠? 하나 붙고 여기에 보이시죠? 진화? 진화 붙고 여기 붙고 요거는 진화가 그렇게 많이 안 붙었습니다. 3개 붙었습니다. 3개 붙었는데 요 아이들은 요 아이도 큰 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 두세 컵 정도 주겠습니다. 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폭풍 성장할 시기예요. 아, 요거 니도 잠깐 빠지고. 요것도 했는데 요 아이가 제일 성장이 느려요. 요 아이도 지금 신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지금 6개 붙었습니다. 6개 지나가 6개 붙었는데 6개 붙는데 요 아이는 6개에서 아마 끝이 날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우리 부양톱은 큰 거예요. 큰 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컵만 붙고 한 컵만 한컵두 컵째도 지금 요 이게 신화가 어디 하나를 가지고 볼까? 여기 신화가 요 정도 지금 신화가 보이시죠? 요 정도 자라면은 요 아래서부터 아직 잎이 안 펴졌다 아닙니까? 그죠? 요때는 가장 조심을 해가지고 물을 한 컵만 주시고, 한 컵을 주시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게 쟤는 이제 이래 상태를 봐가면서 주는데 한 컵만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부양톱은 큰 대자에다가 오늘은 두 컵을 부어주세요. 오늘은 두컵 부어주시고, 어떤 분들, 우리, 보니까 그길쭉 길렀던 거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한 번씩 보내주시는 분 보면은 우리 그 카페에 그 제가 보니까 제일 잘 길러신 분이 제일 지금까지 보는 걔네에서 제일 잘 길른 분이 해피송님이 제일 잘 길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조금 뭐 분발하세요. 너무 그렇다고 지금 물 팍팍 주시면은 내려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때 되면은 다 크니까 너무 굶기지 마세요. 굶기면은 잎에 주름이 가버리면 나중에 그게 오히려 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제 요 해가지고 물을 이제 줬는데 여기에 잎이 이렇게 자랐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요 신화가 요렇게 자랐을 때 요렇게 지금 납작하게 아직까지 그
껍질에 쌓여가 있을 때, 이때 이제 물을 줘버리면은, 물을 이게 신화 속에 닿으면은, 이때는 그렇다면 이게 잎이 부드럽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물을 주실 때 온도를 어느 정도 이래가지고, 그걸 맞춰 주셔야 됩니다. 수돗물, 너무 차분물 주시면은, 바로 탄저가 와버리는 거예요. 요 때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뿌리도 내리고, 뿌리 찬물 들어가면은 바로 수돗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 있을 때뭐 물을 주시도 괜찮아요. 그러고 물 주시고 나서 반드시 환기시켜 주시고, 물을 주시기 전에 환기를 뭐 환기부터 먼저 시켜 주세요. 그러고 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 반대편으로 갈까? 저희들 신화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겁나게 뜨고 나옵니다. 아, 여기도 안에서 또 꽃에 떠들어 놓으네. 뭐 꽃대가 조건이 좋으니까 있습니까? 입속에서 꽃들이 지금 많이 달고 나옵니다. 여름 꽃들은 그렇게 이제 여름에 꽃들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많이 되어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신화 멋있게 자라나오죠. 아직까지 이때는 위에서 물을 많이 뒤집어 쓰면은 잎이 부드럽기 때문에 거기서 꺾여버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을 조금 더 물을 아래로 저면으로 주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항상 저한테 이래 가지고 문의가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식재를 어떤 것을 쓰나, 제가 유튜브에 항상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식재 쓰는 거 하고, 단지 제가 그렇게 말해서 했습니다. 제가 방송용으로 했을 때, 항상 부양토분 그중 대중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물을 그 관리를 했을 때해 가지고, 수태 A4를 사용해 가지고 꽁꽁 눌려 가지고 심었을 때 항상 적용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심었을 때 부양 따라 해 가지고 했는데 꽃이 안 자라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을 한 개를 사시고 숫대를 해가지고 한 개만 해가지고 저희 따라 한번 해보시면은 그 방법이 나중에 분명히 확연히 틀리질 거예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그뭐그 후년부터는 그 방법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자, 여기도 신화들이 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돈이 붙는 소리가 납니다. 야, 멋있죠? 그죠? 크게 이래, 여기 입속에서 꽂으면 여름에 이제 이렇게 그 해가지고 신화에서 나오면은 잎으로 잎에 속에 아니었습니까? 입속에서 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당황하시지 말고, 요거는 영양이 넘치고 이래 되는 것 때문에 입속에서 꽃이 나오고, 물을 또 끊겼다가 물을 갑자기 주게 되는 것 때문에 조건이 나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그 나오기 때문에, 당황하지만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 입속에서 꽃이 나오면은 여름에 한 발부가 또더 나옵니다. 더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뭐 당황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너무 많이 그 했습니다. 하고 뭐 다소 시청하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번 주도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늘 부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